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타임문 공식 채널에서 타임문 타임즈라는 월에 관련 생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풀리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려 했지만 방송 내용 자체는 제가 전에 올린 월이 정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풀린 정보는 멜티블러드의 짧은 신규 PV 정도가 있겠네요. PV는 타임문 공식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만드냐? 오늘은 월이 공식 방송 말고 페그에서도 새롭게 풀린 게 있죠? 오늘은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추가된 페그 정보는 바로 다음 콜라보 이벤트의 영인데요. 저번 애니메이션에서 페그 다음 신규 콜라보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콜라보 대상은 페그 왈츠와의 콜라보로 정말 콜라보 대상 자체는 많은 분들이 실망했던 그런 콜라보인데요. 아무튼 이 이벤트에서는 페그 왈츠에서 마슈의 의상 모티브가 된 서번트 15명 중 12명의 서번트를 엄선해서 영의를 받는 이벤트입니다. 그중 마슈 본인과 엘레나의 영의가 선 공개됐기 때문에 총 14명의 서번트가 10개의 영의를 받을 수 있어 그중 4명의 서번트는 영의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서번트가 영의를 받을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실텐데요. 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러던 오늘 3월 30일 새롭게 2명의 서번트 영의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카노 오피셜로 매주 새로운 영의를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한 주에 2개의 영의씩 공개를 하면 남은 영의 개수는 8개로 4주 후에 이벤트가 시작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새롭게 공개된 영의는 바로 알테라와 니토크리스의 영의가 나왔습니다. 두 영이 모두 굉장한 퀄리티로 나와서 큰 기대가 없던 분들도 기대를 하게 만들고 어제까지 카노어를 욕하던 사람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며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로 저요. 특히 알테라가 진짜 대격변 수준으로 일러스트 퀄리티가 바뀌었는데요. 솔직히 미의 기준이 상대적이라고 해도 기존 알테라 일러스트는 진짜 너무 못생겨서 의상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러스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풍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 리오 페구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알테라도 기존 일러스트에 비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영희로 너무 잘 나와줬습니다. 일단 제가 알테라 있었으면 영희 일러에서 절대 안 바꿈. 게다가 알테라 말고도 니토크리스의 영희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만약 모든 영희 퀄리티가 이 정도로 잘 나온다고 하면 다음 콜라보 이벤트는 정말 다른 의미로 역대급 이벤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서번트가 영희를 받을지 중요하게 된 가운데 오늘은 과연 누가 영희를 받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마슈를 포함한 모티브 서번트인데요. 그중 영희가 공개된 서번트를 전부 제외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번트 이름 옆에 별이 있는 건 다른 곳에서 이미 영의를 받은 서번트 목록인데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의를 받은 스카사, 메이브, 흑잔, 네로를 제외하고 간이 영의를 받은 오키타를 넣어서 총 8명의 서번트가 받으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의견 말고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먼저 다음 그란바루 판타지 에피소드에 흑잔의 신주쿠 드레스 모습이 있어 흑잔이 나온다는 의견과 12개의 영이니까 12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참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흑자는 어느 정도 농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12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참가한다는 의견은 지금까지 나온 엘레나, 알테라, 니토, 마슈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제외하고 앞으로 8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참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러스트레이터가 중복되는 흑잔과 오키타, 잔느가 제외되고 타마모켓과 네로 둘 중에 한 명은 영희가 나오겠습니다. 이 의견도 어느 정도 그럴듯한데요. 일단 첫 의견처럼 기존의 다른 곳에서 영희를 받은 서번트를 제외한 남은 8명이 영희를 받게 되면 타사장이 담당하는 서번트인 잔느와 오키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미 마슈의 영희까지 공개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추가로 2명의 서번트 영희까지 타사장이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타사장 본인은 채색을 안 한다고 해도 혼자서 3명의 영의를 그릴지가 의문이라서 상대적으로 두 번째 의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2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참가한다는 의견은 일단 영의가 중복으로 있는 서번트가 2명이 되고 인기가 많은 서번트인 잔느와 오키타에 영의가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그냥 제가 잔느 영의가 나왔으면 해서요. 이런 식으로 많은 유저분들이 어떤 서번트의 영의가 나올지 열심히 추측을 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두 의견 모두에 들어가는 서번트는 영의가 나올 확률이 몹시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슈타르의 영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다른 의미로 슈텐도지의 영의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됩니다. 슈텐도지 일러스트레이터는 역회를 그릴 때마다 어딘가 굉장히 과하게 그리는데요.
이북기도지, 수영복식기부, 마마의 물풍선 등 영희가 나온다고 해도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큽니다. 라이트는 남캐만 그리라고 할 정도로 남캐로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대가 크겠는데 역캐만 그릴 때 특히 그런 게 심해서 걱정이 되네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아키하바라 이벤트에 영향을 받아 이번에 네로가 영희를 받고 그 영희가 네로 비너스 형이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딜라가 과연 네로 비너스를 그냥 영희로 내고 말까요? 네로 비너스가 나온다고 치면 당연히 한정 5성 서번트에 성능도 개사기 서번트로 출시를 하겠죠. 그러니 네로 비너스 영희를 받을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영상 자체를 부정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법칙을 찾고 공통점을 찾는 게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얘네들은 지들이 원하는 서번트 영희를 낼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원하는 서번트가 영희를 받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영희를 받는 서번트로 범위를 좁힐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